나오기도 힘든 가물 현상으로 해서 강냉이들이 지금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. 주기를 좀 보십시오. 강냉이들이 다 지금 가물 현상으로 해서 다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? 우리는 이 가물 피해 현상을 막기 위해서 모든 것을 최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. 최근 우리나라 전반적 지방, 특히 서해안 지방에서 심한 가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지난 4월 27일부터 25일 이상 거의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. 이 기간에 약간의 비가 내렸지만 가물을 해소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적은 양이었습니다.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데다가 4월 30일부터 낮 최고 기온이 기상 관측일에 가장 높은 고온 현상이 나타났고 5월 중순에 기온이 평년보다 약간 낮아졌다가 18일부터는 다시 높아졌습니다. 현재 매일 평균 증발량이 4내지 8mm이고 토양 습도는 60% 정도로서 매우 낮은 상태에 있습니다. 최근에 기온이 높고 가무는 현상의 기본 원인은 4월 말부터 동아시아 지역의 기압이 높고 북쪽의 찬 공기는 내려오지 못하고 중위도 대륙이 덥고 건조한 공기와 남쪽이 더운 공기가 우리나라로 흘러든데 있습니다. 다시 말하여 비가 내리자면 더운 공기와 찬 공기가 부딪히는데 그런 조건이 조성되지 않고 있습니다. 앞으로 5월 말까지도 우리나라 남부와 조선 동해에 있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아 가물이 계속될 것으로 예견됩니다.